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전통의 한의학, 이걸 좀 세계화시킬 수 없을까 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세계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저 머나먼 땅 이란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왕실 주치의로 활동하셨던 한의사분이 계세요. 당시에 골드핑거, 그러니까 신이 내린 황금 손가락 이런 별명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영림 박사 오늘 초대해서 한의학의 세계화, 또 옛날 그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말 동떨어진 머나먼 나라라고 들려지는데, 그죠? 그렇죠. 예. 거리상으로는 먼데요. 예. 같은 아세아권이 돼서요. 물론. 예. 가서 살면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예. 2020년 오늘날에도 멀게 느껴지는 이란인데, 예. 우리 박사님은 1970년대에 인연을 맺으셨다고요? 예, 1976년 9월에 갔는데요. 오. 그 전에 저는 저 한의원을 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 각국의 그 저 대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한테요. 네. 그때 이제 그 브로큰이라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오셨어요. 예,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란 대사. 오. 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치료받았죠. 주한 이란 대사가? 예, 예, 예. 예. 어디가 아파서요? 견비통. 견비통? 예, 그것을 우리 왜 40견, 50견 이렇게 말하죠? 어깨. 어깨 아픈 거예요. 아. 근데 그분도 그 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네. 저한테 오셨어요. 오. 그래서 침 맞고 그 병이 이제 치료가 되니까. 그 50견 그거 잘 안 났는데? 저한테 안 오셨으니까는 안 났죠. 아. 그건 안 낫는 병은 아닙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조금 길게 치료 기간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약도 겸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이란 그분은 침만 했어요. 침만으로? 예, 왜냐? 그냥 몇 번만에 났어요? 아마 한 열 번쯤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리 낫는 이유가요. 예. 그분들은 그 모태 속에서부터 아주 그 육식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식사가 거기는 주로 양고기거든요. 양고기.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이 있는. 예, 체력이 아주 우리보다는 아주 강하고요. 그 맥을 봐도 우리 맥은 그 허맥이라고 그러는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맥이고 그들은 실맥이에요. 실맥은 우리보다 맥이 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침이 잘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견비통으로 고생하던 대사 침 열 번으로 이제 낫게 해줬더니 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 자기 나라에다가 그걸 보고했나 봐요. 이런 의술도 있다. 예, 이렇게.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날 만나자고 왔어요. 왔는데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영문으로 된 건데요. White Rev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백색 혁명. 백색 혁명. 예, 그런 책인데 보니까 왕이 쓰신 거예요. 옛날 그 팔레비 왕. 팔레비. 예. 주된 내용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내용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 왜 새마을 사업 뭐 이런 거 했죠? 농촌 개량. 예, 예. 아. 그런 거를 이제 비슷해요. 예, 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번역을 해 주면 그것을 자기 이제 그 대사관에 비치해 놓고 그때 중동으로 가는 우리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건설 노동자들. 예, 노동자. 이제 지금은 거꾸로 돼 있지만. 예, 예. 그때는 우리가 많이 갔어요, 정동으로. 그때 모슬렘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무슬림, 예. 이슬람교. 예, 예. 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며 자기네들 전해놓는 그 풍속을 그걸 어길 때는 어떤 벌도 받는다 이런 거가 이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가져와서 저보고 번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백색혁명 책 안에 바로 예. 그런 그 모슬림들의 풍습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약간 들어있죠. 약간 들어있고, 그냥 그 왕이 쓰신 거니까는 전 국민이 다 뭐 이렇게 필독서겠죠. 예, 그런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달라 그러는데 보니까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몇 페이지 안 되고. 괜찮긴 하겠는데, 근데 네, 네. 제가 그 당시에 학교 막 졸업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시고. 예, 한의사밖에는 없었어요. 아니, 명문과 졸업도 아니고. 예. 그 당시 박사라는 타이틀도 그 뒤에 딴 거고 그죠? 다. 전문 번역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네? 뭐가 예. 내가 믿음이 갔는지. 그건 꼭 나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하, 예. 그래서 내가. 나 실력이 좀 그거는 아닌데 그럼 내가 교수님하고 상의해 보겠다. 우리 경희대학의 생화학 교수 하시던 분이요. 그분이 불란서에서 이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프랑스 이학 박사. 예. 예 솔로본에서요. 솔로본 대학에서. 예. 근데 그분이 예,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하시고 번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 이거 번역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요. 제 이름으로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아무 타이틀도 없구만 한의사밖에. 그 선생님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다 좋은데 내가 문학 박사가 아니고 이학 박사인데 어떡하지 그래요. 네. 이학 박사고 문학 박사고 번역하시면 되잖아요. 네. 될까? 그래. 그러면 이 표현이 이학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문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네. 그들을게요. 예, 예.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두 분이 공동 번역을 예,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번역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책자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왕께 이제 보고했겠죠. 보고를 하니까 그런 번역자 초청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우리 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을 초청했는데 선생님은 9월 달 학기가 시작해 가지고 못 가시고 강의 때문에 예. 저보고 혼자 갔다 오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부탁 하나 있다 그래요. 뭔데요 했더니 그 나라 참 부자야. 이란이 부자다? 예. 지하자원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야. 석유 뭐 어마어마하고. 예,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 자네 가서 잘 살펴보면 자네 눈에는 뭔가 띄울 게 있을 거야. 그럼 거기서 머물러. 그리고 돈을 좀 벌어와. 그래가지고 예. 우리 땅이라도 사놓으면은 정부에서도 도와줄 것이고 학교에서도 도와주면 우리 경희대학에서 한방하고 양방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노벨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린 그거 없잖아. 이야 원대한 꿈이 계셨네 교수님. 예. 그 선생님이 그러세요. 나도 머리 괜찮거든 이러시면서 자네도 머리 괜찮은 머리야. 그러니 우리 둘이가 하면 되니까 꼭 가글 내 말 잊지 말고 여행을 한 달 여행을 이제 그쪽에서 청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비자 받아가지고 그 요즘은 몇천 불씩 갖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는요
왕복 티켓에 체류비에 잡비에 다 있는데도 아 200불밖에 안 바꿔줬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불을 바꿨죠. 바꿔가지고 그거 들고 그쪽에서 뭐 가면서 홍콩 그 다음에 타일랜드 한 번에 가는 비행기도 없고 예 있는데 더욱이 그때는 쭉 돌아서 여행하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봄베이 인도까지 둘러서 그래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봤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가 나왔는데요. 저를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뭐 왕실 초청이니까 극진한 예, 대접을 했겠죠. 그 그를 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이리 옆으로 이래 보고 가는데 아주 넓은 들 가운데로 차 길이 이렇게 쫙 나 있는데요. 네. 양쪽이 다 논밭이고 평지인데요. 어. 차 망가진 게 우리 깡통 버린 것보다 더 많아요. 망가진 차가? 예, 자동차가. 오. 전부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냥 버려놔요? 예. 그만큼 차가 흔하다는 얘기예요? 예, 아, 여기는 고물 장사도 나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은 그냥 차들이 그냥 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것도 있고, 멀쩡한 차도 있고. 아이, 시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 생각에, 그때, 야, 여기 와서 저 고물들 저거 좀 수집을 해가지고. 고물 수집상 하면 좋겠다. 예, 우리나라에 가져가도 떼부자 되겠다. 이거 왜 저렇게 버리냐. 처치곤란인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럴 정도로 그 나라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76년의 경우. 예, 1976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이란이? 훨씬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가니까요, 이미 의료보험제도 다 돼 있고요. 76년에요. 그리고 이 관공서에는 예, 국장급 여직원이 여럿이 있었고요. 남녀 평등도 그 정도였고. 예. 그 다음에 또, 은행 지점장이 여자분들이 많았고요.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은 거의 90%가 여자고요. 교장 선생님도 여자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때 거기 가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미개한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구라파가 가까워서 그런지. 유럽 가깝고 예. 미국의 지원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네. 자원이 풍부하니까 국민들이 토요일 되면은 테헤란에서는 토요일 자기네들은 토요일 언제냐 하면은 우리 목요일이 자기네 토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예. 자기들은. 예. 그 목요일 우리 목요일이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로마를 나가고 또 뭐 파리를 가고 뭐 다 나가요. 유럽으로 여행 가요? 예, 여행 가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꿈도 못 꾸고 그래서 그럴 당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예, 예. 왕실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는데 예. 그냥 바로 그때부터 눌러 계셨던 겁니까? 바로 거기 가서 붙잡혀 가지고 3년 만에 나왔어요. 왜 붙잡혔어요? 제가요. 그 전부 이렇게 돌아보는 이 여행 코스가 있었는데 어느 병원을 한번 이제 보는 네, 네. 그런 이제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란에 있는 병원. 예, 그게 이제 국립병원. 자기네들은 이제 왕립병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원장님이 보사부 차관이셨어요. 정부 차관이 병원의 예. 원장을 겸하는군요. 예. 그분이 이제 다 보고 난 뒤에 아, 닥터리 혹시 차 한 잔 하셔도 되겠나 그래요. 그러자고 그 자기 방에 가서 차를 한 잔 하면서요. 실은 닥터리를 이 병원을 보시게 한 사람은 접니다 그래요. 제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이? 예, 그 원장님이 이 병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다 가도 못 고칩니다. 이거는 이 구라파에서는 전부 이 천병으로 압니다. 그래요. 그래요. 무슨 병인데요. 이제 그랬더니 그 자기네들 그 영어로서는
마이그레인, 그리고 자기들은 미그렌 그렇게 발음해요. 이 미그렌이라고 하는 병은 아무도 못 고친다. 진통제 먹고 나면 한 30분 괜찮다가 또 아프다. 어디가 근데 아픈 건데? 머리. 머리? 예. 머리가 아픈데요. 그 병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담골 두통이에요. 담? 담. 골? 골. 담골. 골 올르는 거를. 예, 담이 넘쳐서. 담골 두통. 예. 어려운 용어인데요. 근데 한방에는 거기 동의보감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담골 두통이요. 근데 많이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유럽 사람은 많은가 봐요. 아,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아요. 육식하는 사람들한테. 육식, 치즈 이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불치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그 당시에 노발긴 키니네. 예. 그게 강한 진통제인데 한 알 먹고 나면은 30분쯤 괜찮다 또 아프대요. 그게 한 달에 4, 5일씩 계속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네. 이거 나 치료하러 중국을 갈까 혹시 악취방처 가지고 나을 수도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거를 여쭤보려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 지금도 아프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 혹시 침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네. 우린 들고 다니거든요. 아니, 젊을 때는. 그분은 이란의 그 왕립병원 원장인데 한의학을 이미 알고 있었고 침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군요. 그게 왜냐하면은 안 나니까. 물어보니까 중국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 동양의학에 대해서 좀 예, 공부를 했군요. 이런 거를 낳을 수 있는 침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그래야지 이름까지 악취방처 이렇게 이름이 나 있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 가졌냐 그래서 가졌다고. 지금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좀 해줄 수 있네요. 그랬어요. 지금 아픕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요. 진맥도 안 해보셔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맥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진맥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맥이 아주 실맥으로 잘 나오는데요. 과잉이에요. 과잉이 돼서 이제 담이 위로 올라가니까 머리를 치는데요. 이 슈팅 페인이라고 이 뒤에서 침 이렇게 찌르듯이 눈을 뒤에서 찌르듯이 이렇게 눈알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안구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눈알이 쏟아지듯이. 예, 예, 예. 그렇게 아파요. 예. 그리고 심하면 구역질이 나고 또 토하기도 해요. 그거를 3, 4일씩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침을 했죠. 침을 놨어요? 예, 맥을 보고 침을 놨습니다. 예. 자신이 있대요, 보니까. 맥이 너무 실해서 이거 몇 번 안 맞아도 되겠다 싶은데 제가 한 열 번 맞아보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치료해보겠다 그랬더니 당장 해달래요. 그래서 침 놔드렸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 시작해서 제가 몇 번 침을 했냐면 일곱 번 침을 했어요. 매일매일? 하루 걸러 한 번도 가고 매일도 가고 일간 띄엄띄엄 이렇게 갔는데 일곱 번 딱 놓으니까 일곱 번을 침을 맞고 나서 딱 웃으면서 닥터리 이제 그만 맞을게요 이래요. 그걸 왜요? 안 나서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침을 꽂아 놓는 그날 자기는 박하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시원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30분 유침을 했습니다. 침을 우리 한국인에게는 10분 내지 15분이 긴 거고요. 맥이 약하면 5분, 7분밖에 유침을 안 하거든요. 침울증이 일어나면 이렇게 쓰러져요. 그런데 예, 예. 이 사람은 30분을 침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30분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또 효과는 그만큼 큰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 났대요. 사실은. 그런데 7번을 더 맞은 거예요. 제발 안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그대로 왕에게 이제 또 보고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한테 호텔로 전화가 오더니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묵고 있었거든요. 예.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그래요. 그 왜요? 그리고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 내려갔더니 큰일 났는데요. 저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어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왕께 제가 이거를 보고를 했더니 그래 하시더니 그 사람 잡아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 쳐다만 봤죠. 예. 쳐다보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왕실이고 우리 국민의 이 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치료를 좀 해 주시고 가게 못 가시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잡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똑바른 얘기로 혹시 팔레비 구강도 그 병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다행히 왕은 없었지만 예, 속으로는 좀 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뭐가 왜? 다행? 예. 우리 저기 그 선생님이 신 교수님이 예, 그랬잖아요. 네 가서 돈 벌어와. 너 돈 벌어라. 예.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받아야 된다. 참 큰 짐이 제 어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취업하랍니다 하고 안 다녔는데 저절로 취업이 된 거네요. 예. 완전히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속으로는 기뻐도 기쁜 내색도 안 했어요 제가. 한 3일 생각을 해보고 답변하겠다 이제 이렇게만 해놓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못 이긴 채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왕립병원에 예. 채용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제 방을 줬는데요. 큰 방을 하나 주면서. 그 시절에? 예. 이야. 큰 방을 월급도 많이 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침대를 10개 놔줬어요. 그리고 카텐을 다 쳐주고. 그니까 한 바퀴 빙 돌고 또 짐 뽑아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루에 네. 100명을 받습니다. 100명씩? 말도 마세요. 교통승객이 와서 정리했어요. 이야. 서로 맞겠다고 난리를 떨어놨죠. 근데 다 똑같은 그 병이에요? 그 병만 제가 치료했습니다. 아. 그거 아닌 사람은 당신은 다음에 하자 그러고. 우선 급하니까? 예, 예. 예. 그 뭐, 머리 아픈 사람만 뽑아서 제가. 근데 했는데요. 그렇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한 지도층 중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픈 사람 혹 있고요. 그것도 엑스레이 보고, 이거, 이제 척추에 이상이 없는 사람. 근육이 아픈 사람, 룸바고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만 미그레인하고 같이 뽑아가지고 침을 해줬습니다. 네, 네. 그것이 제가 거기 머물게 된 거고,